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저번에 렉 해결 방법 녹화 품질편에 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앱 튕김 현상과 에어서클 사라지는 현상 해결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렉이나 끊김, 앱이 꺼지거나 튕기는 현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화면을 녹화할 때는 동시에 두 개의 앱을 실행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 디바이스의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모비즌 앱이 꺼지게 됩니다. 또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렉이 발생합니다. 녹화 전에 녹화할 앱과 모비즌을 빼고 전부 종료해주세요. 특히 로블록스 같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의 경우에는 특히나 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꼭 메모리 정리를 하신 후 녹화해주세요. 또 하나는 모비즌 설정에서 녹화 설정을 조금 낮게 조정해보세요. 핸드폰과 맞지 않는 고화질의 녹화는 오히려 렉이나 끊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 중단 또는 촬영 시작이 안 될 경우입니다. 녹화 중 에어서클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문의가 있더라고요. 핸드폰의 공간이 부족하면 화면 녹화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저장 용량을 확보하시고 필요 없는 앱이나 사진, 영상을 지우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참고! 일부 장치는 저장 공간이 1기가 미만인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밑에 참고 링크를 걸어둘 테니 확인해주세요. 만약 SD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설정, 저장 위치, 외부 저장소를 지정하고 새롭게 녹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모비즌 인스타그램도 개설하였으니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모비즌 팁을 받아가세요. 안녕!